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는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르십니까? 나는 목이 안 마른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나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해서 목이 안 말라요. 근데 목마른 자가 어떤 자를 말하죠?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선질로 생각한다면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생명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고 있다면 목마르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목마를 거예요. 근데 먹어도 먹어도 목마른 게 주님의 생명수가 아닐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이지 육은 아닌 거예요. 영이 살 수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양식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하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6장 27절에 나오는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양식을 인자가 준다 라고 말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주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자가 주는 양식은 뭐냐? 십자가에서 주신 살과 피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어야 목이 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믿음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로마서 6장 4절로부터 7절까지를 보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 사람, 그리고 죄에게 다시는 종노릇 타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목마른 사람들아 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초청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목마른 자들에게 주는 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서 말씀하기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물을 가서 마시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은 거룩함을 입기 위한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왜 사라는 단어를 쓸까? 전 이게 참 궁금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라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사라고 영어로도 팔거나 사거나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샤발이라는 단어인데 이 샤발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 깨트리다, 부서뜨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샤발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그 뜻이 곡식을 거둬서 알곡들을 거둘 때 타작마당에서 맷돌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맷돌은 큰 돌이 이렇게 있고 옆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거를 했던 그 맷돌이죠. 거기다 곡식을 넣고 갈면 콱 갈아져서 콩 가루가 돼서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전병을 해서 먹거든요. 무교병, 진설병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콩 가루에서 나오는 거예요. 샤바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것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나왔고 이게 뭘 말하는 걸 따지면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부시고 갈아서 고운 가루가 되겠죠.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데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고운 가루를 소재로 들여지는 게 나오는데 이 소재가 에바 10분의 1이 속죄 제물의 값인 거예요. 속죄제를 들 때 에바 10분의 1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에바 10분의 1이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출애굽에서 한 오멜의 만남만 매일의 양식으로 먹게 했거든요. 레위기 5장 11절에 말씀하고 출애굽기 3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만나를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 그랬고 너희가 광야에서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양식은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속죄 제물로 드려주신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살과 그 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산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깨트리다, 부서뜨리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태어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해지는 것이 깨트려지는 거잖아요. 뭐가 깨트려져요? 완전 죄의 사람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서지는 거예요. 깨져야 하지, 부서져야 하리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사라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되어진 거죠. 이것을 깨어지고 부서지고 새로 태어나서 뭘 사냐?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데 이들의 젖은 어떤 젖이에요? 양에서 나온 젖이에요. 그럼 포도주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포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고 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젖은 양식이고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이고 포도주는 식사 때의 와인이지만 이거는 피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살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하냐? 목마른 자들이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사냐? 라고 본문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라는 의미가 부서지는 거고 그리고 깨트려지는 거고 새로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돈 없이 값 없이 받을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중요하게 거듭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말하는 단어가 나와요. 듣고 들을지어다. 2절에는 듣고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는 또 뭐라 그래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2절에도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 3절에도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전부 지금 들으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샤마라는 단어. 듣는다는 말은 경청하고 귀로만 듣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는 걸 말해요. 한국말 번역으로는 2절에 듣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고 좋은 선한 것 양식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듣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로 듣고 경청해서 마음에 새기지만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 먹으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받아 먹으면 너희가 즐거울 것이고 기쁨이 넘치고 기름붐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니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3절에서 중요한 거를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해요.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이 영원한 언약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서 주님은 왜 소금을 얘기를 했을까? 왜 소금 언약을 말한 거잖아요. 그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고 이 다윗의 왕자를 가지고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말하는데 요 말씀이 계시록 3장의 7절에 가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약속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언약의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천국 열쇠라고 표현해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노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키를 가졌다는 말을 해요.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분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아버리면 누구도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문을 열어놓은 상태. 이럴 때는 누구도 그걸 닫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방주가 다 지어지고 나면 문이 열어놨었지만 때가 될까 방주문이 탁 닫아버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이 오라고 할 때는 문이 열려있을 때인 거예요. 이 말씀을 6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열어놨을 때 주님께 찾아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놨을 때 그분이 열어놓고 십자가에서 오라고 부를 때 와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 이사야에서 55장 1절의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22장 17절에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종지부를 찍는 거잖아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똑같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이 마치게 됩니다. 주님이 이 시대는 우리를 부르고 있는 시대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라는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언약을 세웠다 그러고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만민의 증인으로 세워졌고 만민의 인도자고 명령자로 세워진 통치자가 되신 건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4절에 말해요. 알지 못하는 나라들이 불러서 그들에게 나올까라는 것. 이방인들이 나올 거. 너희가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서 영화롭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를 7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7절이 뭐라고 말해주냐 하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사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십자가에서 부르실 때 바로 이와 같이 그의 길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돌아오는 거가 회개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촉구하세요? 회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완전히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 방주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걸 얘기를 하세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는 거.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니까 너희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내게 돌아오면 반드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절대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눈이 내려오면 이게 다 다시 하늘로 증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난 만할 때요. 가까이 계시고 그분한테 부를 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입에 가까이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씀이 마음에 있느냐 아니면 귀에 있느냐.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말해요. 그럼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입술이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라는 거잖아요. 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한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는 내 심령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내 입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살리는 입술이 되어졌을 때 내 말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내 심령에 모시라 이 말이에요.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그분을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모시는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완전히 회개된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그 축복받은 일곱 교회 중에 하나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아요? 8절을 보면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법이고 그 말씀이 아멘이 돼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듣고 들어라. 그리고 좋은 양식을 먹어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먹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는 것과 먹으라는 것과 사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흐름을 타고 있죠. 어떻게 사냐? 육의 사람이 깨어지고 육의 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내가 먹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되 그 말씀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버리지 않는 교회.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들에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해준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주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주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먹고 이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아랫부분에 말하는데 이들이 복을 얼마나 받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 그래요?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끝없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서 양식을 주고 종자를 줘서 그 씨를 가진 자로서 씨를 또 나아가서 뿌리고 또 나누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신다. 근데 반드시 이 말씀은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불의한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만민의 증인으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 시대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듣고 들으며 귀를 기울여 듣고 돌아서야 돼요. 세상에서 돌아서고 육의 생각에서 돌아서고 열심히 주님이 주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 것처럼 그 말씀을 먹고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회개하고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포도주를 먹는 자, 그 양의 젖을 먹는 자, 반드시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거, 바로 그게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 받아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 받아 나도 부활해서 의로 사는 사람,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 새 사람으로 살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고 마시는 자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 값없이 돈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으라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듣고 들으며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길, 그 길만을 나아가야 될 것을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 말싸오니 주님이 주신 말씀은 육은 무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인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했는데 그 양식을 인자가 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주시기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늘 경청하여 들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 돌이키는 심령이 되어져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 심령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을 부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주 안에서 거듭난 심령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경청하여 들을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그리고 그 거룩한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주님 안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기고 또 이기며 순종함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길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심령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입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지성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보좌로 세워지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부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입에서 흘러 넘쳐나와서 가는 곳마다 정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또한 영혼들을 살리는 젖과 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 주 예수께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자가 되었기에 소금 언약을 가진 자로서 이제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듣고 들으며 귀를 기울여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